소리도 한번 질러주시고. 이런데 와서 스트레스 풀고 마셔야지. 스트레스 쌓아가고 갈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 와가지고, 혹시나 뭐 할까봐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냥 털털하게 웃고, 이렇게 편안하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 혹시 뭐 가실 데가 없으셔가지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가 볼거리가 많아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요. 아니, 기왕에 비가 아플랑 많이 떠다녔으면 좋겠어요. 아니, 기왕에 우리 또 비가 와야 되네. 비가 너무 안 왔어요. 그렇죠. 또 장마가 시작이라고 하니까 비 피해 없겠군. 잘 단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비 오면 비 조심, 눈 오면 눈 조심, 또 태풍 오면 태풍 조심. 진짜 또 요즘에 또 지진 날까봐 무서워갖고 지진 조심. 다들 조심조심 하시면서 그렇게 필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오늘 하루 해는 지지만 내일 또 해는 또 뜹니다. 비록 오늘 하루 스트레스 받은 거 있더라도 하루 풀어버리시고 내일은 더 좋은 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다시 해가 뜬다 라는 곡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진짜 솔직히 비 오는 날 꼭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엿장사 엿됐다고요. 아유 진짜 아유 그래도 아니, 비가 안 왔으면 좀 그나마라도 괜찮았을 텐데 그래도 괜찮아요. 오늘 안 팔리면 내일 팔면 되는 것이요. 그렇죠? 우리 겁나 잘 팔릴까 아주 짜뜩 잘라놨더니 아주 아침에 아주 손 아주 벗겨 가면서까지 막 해놨는데 저 언제 다 풀렸다 모르겠어요. 또 혹시나 못 팔면은 우리 그냥 들어가서 우리 아주 떡국 매트를 다 먹고 있읍시다. 뭐 들고 있었어요. 엿장사과 엿나무고 엿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이. 자, 내일 다시 해는 뜬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늘 용기 잃지 마시고 화이팅 하시는 여러분들 계시고 내일 다시 해는 뜬다. 가봅시다. 계시고.
예, 늘 사실은 다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비와도 예, 그래도 기분 우중충해도 예, 잘하라고 박수 쳐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유 고마워요. 진짜 이럴 때 진짜 저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저희는요 우리 이 최고봉 공연가는요 비 올 때요 먼지 나도록 열심히 하는 팀이에요. 정말로 그쵸? 예, 다 열심히 하면 진짜 딱 삐죽삐죽 흘러가면서 박스 불안에 다 젖어가면서 예, 그렇게 공연을 열심히 합니다. 예, 예, 누구실까요? 뭐 따라갈까요? 예. 아유 하느님, 아유, 어제 오늘 아주 너무너무 고마워요. 예. 그래도 이렇게 춘추까지 오니까 또 반가워요. 그래도 참 많이 오시네요. 모텔에서 저녁 귀신이, 저녁 귀신이 나와가지고 밤새 잠을 못 주무셨다고? 외로워서 잠을 못 주무신 거예요? 아니면 무서워서 잠을 못 주무신 거예요? 무서워서. 아니, 도대체 그 영화방은 얼마나 무섭게. 응시시하게 생겼을까 참 궁금하네. 근데 여기 다 여관이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숙소도요. 금방 무너지게 생겼어. 괜찮아. 비만 안 쏘면 돼. 비만 안 쏘면 돼. 그래도 잠깐이라도 이렇게 하루라도 이렇게 저희 아부 보려고 와주셔갖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도 그래도 이렇게 또 찾아주시는 분들 덕분에 저희가 또 힘내서 또 열심히 합니다. 또 여기서 또 저희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저희 또 보고 싶으신 분들은 다 우리 유튜브 있잖아요. 동영상 볼 수 있는 그 어플 유튜브 들어가면은 누구누구 품바 뭐 최고봉 우리 반장님은 최고봉 품바 뭐 우리 저기 보아 품바 얼쑤 품바 뭐 조만이 품바 아르미아 보랑이 뭐 민서 품바 강의 품바 등등 이렇게 품바만 치면은 또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이렇게 저희 찾아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우리 저희 TV 우리 품바 이름 뒤에 TV만 치면 저희 개인 실시간 방송을 하는 채널이 나와요. 거기 들어가서 구독 눌러주시면 저희가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는 또 분위기를 바꿔서 그거 한번 줘보세요. 신세경 가수님의 니나는 그 노래하고 또 열두줄 그런 노래 한번 가봅시다. 네, 목소리가 좀 허스키하다 보니까 이런 노래가 참 잘 어울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니나로 그리고 열두줄 두 곡 올려드리면서 또 분위기 보면서 또 올라가보도록 할게요. 자 가봅시다. 차렷 정리. 이거는 멜로디 조금만 돌려주세요. 멜로디 아
어우 제이아빠님 어우 고마워요. 네 또 댄디님 아우 또 유튜브 실시간 방송이 지금 현재 라이브로 돌아가고 있어요. 거기서 우리 멀리 못 오신 우리 팬님들께서 이렇게 한 통 두 통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또 비오는데 우리 충주 시민 여러분들, 지역민 여러분들, 또 관광객 여러분들 큰 손주라고 또 한 통 보내주셨는데 자 그럼 하트 또 한번 가봅시다. 시작!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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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네 우리 제이님 그리고 캐디님 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알람이 땡큐. 우리 저기 우리 저기 우리 용님 맞나? 어, 용님 아 고마워요. 땡큐 땡큐. 어, 한용영님, 한용영님, 어, 감사합니다. 땡큐. 그러나 다음에 또 준비된 곡으로 또 가고, 또 이제 북도 치고, 장구도 치고, 이렇게 놀아봅시다. 자, 그러나, 내 뭔 노래 났더라? 오케이, 브라보 아줌마. 요즘에 봉봉님의 노래, 그 노래 한번 하고, 또 연달아서 한번 가봅시다. 오늘 뭐 저도 이제 마음을 비웠습니다. 그러나 장사도 안 되고 어, 비도 오고 네, 그냥 뭐 여러분들 그냥 뭐 귀라도 즐거우시고 눈이라도 즐거우시라고 그냥 놀다 들어가려고요. 아유 네 여러분이 가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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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뒤에는 또 우리 멀지 우리 품바 가수님들이 또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품바 마마 우리 또 안녕 예, 가요. 아, 예, 오라버니 땡큐, 땡큐. 감사해요. 고마워요. 또, 품바와 우리 최민 품바, 또 이렇게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 이제 여기까지 나온 우리 품바님들은, 노래 부르고, 이제 장구 치고 막 했더라면은, 진짜 여러분의 뒤에는 더 멋진 품바님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얼른 보여드릴 거 보여드리고, 우리 품바님들 또 모시도록 할게요. 자, 예, 그 노래 한번 올라가 보세요. 그래도 멜리디 좀 올려주셔요. 예. 돈도 심각하고, 저기 이렇게 많이 주셨구나. 이렇게. 그냥 이렇게 오늘 하루 종일 노래만 부르고 이런 거나 받고 놀았으면 좋겠다. 그냥. 혹시나, 뭐, 물건 사기 싫고, 연 사기 싫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하나씩 보태주셔도 무방하네. 혹시나 이거 뭐 만 원짜리가 부담스럽다 하시면 5천 원도 받아요. 영토 같은 거 5천 원도 귀하다 주네. 그죠? 자, 가봅시다. 자
막 같이 노래도 불러보고 막 춤도 추고 막 그렇게 같이 놀자라는 뜻의 노래입니다. 자, 한 번 더 가자. 오늘은 그냥 놀자 놀아. 내가 이러려고 춤추러 왔다. 가보자. 내가 이러려고 풍파가 된다. 내가 이러려고 여장사가 된다. 뭐 이런 SBS 그런 방송에는 못 나가도 직접 여러분들이 찾아주시고
보셔야만이 볼 수 있는, 그리고 또 유튜브를 이렇게 들여다 봐야 볼 수 있는 그런 풍바마당입니다. 풍바마당이 진짜 이 날씨에는 정말 악조건인 것 같아요. 바람 불어도 욕대, 태풍 보면 도욕대, 또 비 와도 욕대, 눈이 와도 욕대, 날씨가 이렇다. 이래도 저래도 욕대는 건 똑같은 거. 화창해야만이 대박 날까 말까. 그래요. 예? 아, 좀 잘한다고요? 아, 또 준다고요? 아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는 또 준다는 걸로 내가 오해했어요. 아, 나보고 달라고요? 이거 다 팔았냐고요? 이거 다 팔았다고요? 못 팔았다고. 그렇죠. 우리 어제 오늘 해가지고, 아, 얼마 팔았냐? 6억 7천만 원에 팔았다? 꽂히지 마. 야, 그만큼 팔았으면 우리가 이러고 있었어? 저기 서울에는 큰 빌딩 사갖고 있지? 4천만 원을 지금 팔아준다고요? 여수에 갔다가요? 저기 우리 단장님! 우리 저 오라버니가 여수에 갔다가 4천만 원 사주신대요. 우와! 우와, 우리 오늘 짐 싸고 갑시다. 고마워요. 아유, 딱 봐봐. 진짜 우리 사장님 같이 가지시잖아. 그렇지? 이렇게 또 큰 돈도 붙여주시고, 그렇지? 아, 그럴까? 우리 저 오라버니 혼자 오신 것 같으니까, 혹시나 또 혼자 오신 우리 여성분이 있으면 소개시켜드릴게요. 오케이. 아, 그래. 혹시 우리 저기 우리 기둥 앞에 있는 우리 저기 우리 언니는 어때요? 아, 다 좋대, 다 좋대. 많이 외로우신가 보다, 그래도. 그치? 안 가리시네, 그렇지? 무시 가리러 못 써. 있는 대로 먹어야 돼. 아무튼, 잠깐만, 누구실까요? 아, 우리 부산 괜찮은가 모르겠어요. 아, 우리 제이님도 또 한 번 도와주셨어? 고맙습니다. 네. 우리 공수장님, 또 제이 아빠님, 네, 너무 고맙고요. 또 이렇게, 또 현장에서도 버텨주시는 모든 분들, 너무너무 고마워요. 야! 엄마, 가요! 가요! 잠시만 있게. 바로 앞에다 두고 내가 못 봤네. 아, 이뻐요? 진짜 여기 있지, 아까운 얼굴이죠? 얼굴 요만한지. 진짜. 근데 화면에서는 왜 이렇게 동그랗게 호빵같이 나오는지 몰라. 유튜브에서 보고 찾아오신 분들이 깜짝 놀래잖아요. 어쩜 이렇게 작냐고. 큰 줄 알았대요. 막 얼굴이 이렇게 큰 거, 막 키도 이렇게 막 큰 거, 그럴 줄 알았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진짜 와서 보니까 요만해갖고 더 깜짝 놀랐대. 자, 그러면은 우리 하트송 한 번 올려드립시다. 우리 착 돌아보니 그래도 여기 현장에서 보내주신 모든 분들 하트송 합시다. 시작! 하트. 우리 유튜브 실감 계시는 공수현님, 제이님, 그리고 또 우리 공연장에서 한번더 풍부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 아자비 땡큐. 네, 그리고 또 저는 연기 안 할 거예요. 우리 부하 부관님이 알아서 파세요. 아시겠죠? 오늘 같은 날 내가 연기했다가 없는 사람부터 다 쪼꺼버리면 큰일이야. 그러니까 연기했는데 끝날 때까지 안 할 거니까 우리 부하 부관님이 알아서 파세요. 엿도 있고, 젤리도 있고, 또 두부 과자도 있고, 또 옛날 그때 그 시절 맛보던 쫀디기도 있습니다. 자, 알아서 사주시기를 바라면서, 자, 그러면은 이제 북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또 장구만 치는 것만 봤잖아요. 이제 북으로 이제 딱 이 비오는 이 시점과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북으로 한번 잔잔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진 가수님이 빈지개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와 이 노래가 참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빈지개, 그리고 또 우리 박진도 가수님의 의리도사 두 곡 만들어서 북소리와 함께 이렇게 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르게 그래도 비와도 힘내서 더 열심히 하라고 다 같이 박수 한소 크게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한소.
아까 여섯 괜히 팔았다가 다 입이 달라 붙으셨네. 다 같이 박수 하소. 두 사람 방구석이 짱내 넘어서니다. 그래도 질러주셨네. 아이고 제가 갈 건데요. 아 저게 달려옵니다. 땡큐 땡큐. 마요. 이제는 붙였으니까 이제 장부를 주세요. 아휴, 얼마나 남았지? 한 20분 남았네. 그래, 이제 보여주고 다 보여주고 내려가야 되니까 이제 장부 쳤으니까 이제 아니 부부 쳤으니까 이제 장부를 한번 올라봅시다. 아휴, 아 진짜 나는 좀 쌀랑해졌는데 이 대극복에서는 비가 와요 자꾸. 네. 땀을 놔줘. 대륙박에서 막 얼굴로 이렇게 막 떨어지네. 이 습도가 높으면 그 땀이 많아지는 부분인가 봐요. 어? 아, 물이 많은 게 좋은 거야? 아, 그만큼 배출된 것도 먹어줘야 되잖아, 물을 또. 어제 우리 단원님들 얼마나 도와줘가지고 저기 있는 물 아주 싹 다 먹어줘가. 그 밤새 어디 화장실 갔다 왔다 하느라고. 잠이나 주무셨나 모르겠어. 나는 새벽에 계속 한 두세 번 왔다 갔다 했거든. 그래서 잠이 깨버렸어. 그래갖고 잠을 자는 말도 하고. 자, 이제는 신나게 또 좀 신신 노래로 가볼게요. 추억에 관한. 그리고 또 돌이키지 마. 부르고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없는 건가요? 덜 지우도록 하고요. 네, 두 곡 또 이따 가서 가봅시다. 이대로
있죠 지금. 눈 팬더는 되지 않았어요? 팬더 안 돼서. 아 나는 현장에 아침에 나오면 겁나 얼굴이 뽀송뽀송하게 나오단 말이야. 공연만 하면 아주 눈이 아주 팬더 눈이 돼가지고 네 얼굴인지 내 얼굴인지 못 알아보세요. 하도 맨날 깨고 대동파 흔들고 뛰고 날뛰고 하다 보니까 땀 때문에 아주 땀이 눈으로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치약 짜리라고 아주 눈 치약 짜리라고 팬더 눈이 되나라는 것도. 어때 보실만 하셔요? 보실만 하셔요? 예! 예! 아휴, 이제 잠고 넣어버려. 아, 이제 잠고 넣어버려. 여기까지도 놔주세요. 아, 여기까지 놔주시는데. 까닥까닥 넘어가네. 아까 그래도 우리 최고봉 단장님 아까 혹시 쌍경고 치는 거 보신 분 계세요? 다 가시고 우리 한 분만 남아주신가 봐요. 아까 쌍경고 치시는데 올해는 한각이셔요. 한각이신데 막 그렇게 막 훌떡훌떡 해요. 근데 저는 또 나이는 어리지만 여자다 보니까 또 손이 좀 많이 찹니다. 그래서 손도 좀 쉴게요. 이거 이제 이거 여기까지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숨 쉬는 시간 한 50분 만에 숨 쉬는 시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네, 무슨 시간? 네, 물건 선전하는 시간이요. 어제 나 공연 그렇게 한 50분 1시간 동안 했다가 물건 팔았다고 욕먹은 얘기예요. 진짜 얼마나 어제 얼마나 서럽던가 진짜 아주 피 죽여버리고 싶더라고. 공연자와 나니가 진짜 다 죽었어. 아 그래 나 진짜 우리 최민평만이만 엄청 고맙고 진짜 뻥 뚫리는 사이다 같았어요. 그 내가 욕먹었던 욕하셨던 그 오너버니한테 욕 겁나 하셨잖아요. 이때 했더라. 네, 그래갖고 내 속이 엄청 뻥 뚫렸었어요. 혹시나 그 오너버니면 또 해줘요 우리 최민평만이. 그래요 우리 잠시 잠깐 선전 갈게요. 근데요 몇 개 들고 나오셔. 네. 왜냐면은 솔직히 하나만 들고 나가면은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몇 개 골라갖고 오시라고. 솔직히 이래도 안 나가나 저래도 안 나가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몇 가지 선전하고 여기서 필요한 물건이 있다 싶으신 분만 사주시면 돼요. 사기 싫다고 사주기 미안해서 그냥 가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 봐봐요 다 구경하고 가시는 분들은 뭔지 모르겠어요. 이러고만 내가 힘이 쫙쫙 빠진다니까. 그래도 가시는 분들은 뭐 입맛에 안 맞아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신에 길게 선전 안 하겠습니다. 이거 저희 산삼 배양균으로 만들어진 산삼 찜질 패드입니다. 파스! 파스라고도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해요. 파스와 동일한 효과인데 이거는 찜질용으로 나온 찜질 패드예요. 얘는 붙여주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열을 발산을 시켜요. 왜? 토르말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고 또 산삼 배양균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열을 발생을 시켜서 아픈 통증이 있는 곳에 붙여만 주면 그 통증이 열로서 통증이 완화가 됩니다. 이 안에는 한지가 한지로 되어 있어요. 조미료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찢어집니다. 그래서 붙이고 싶을 때 붙이세요. 붙이고 싶은데 붙이시면 되는데 이거는 혹시나 안 좋으신 분들 써보시고 안 좋으신 분들 또 현대해상에서 1억 보상을 해주는 제품입니다. 요 마크 보이죠? 1억이라고 크게 마크가 새겨져 있어요. 네, 1억 보상을 해주는 제품이고 오리지널 코리안 제품입니다. 요 앞에 우리 김이라 영화 배우 김이라님께서 우리 품으셔갖고 몸이 참 안 좋으셨습니다. 근데 이 산삼 패드를 붙이고 나서 너무 좋은 효과를 보셔서 본인께서 이렇게 광고 모델로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직접 이렇게 앞에 이렇게 박아주셨어요. 이거 안에는 한 팩당 6,500원 합니다. 우리 생각하면은. 근데 저희는 한 팩, 두 팩, 세 팩 해가지고 단돈 만 원에 총 75장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거 지포팩이 있어서 유통기한이 길어요. 그래서 단돈 저희는 만 원에 드린다. 이 말씀 드리면서 또 다음, 이거는 뭘까요? 복대.
서리 보호대, 혹시나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 혹시나 장치가 안져서 근무하시는 분들, 혹시나 허리 디스크 있으신 분들, 허리 약하신, 허리 근육이 약하신 분들께 또 추천을 드리는 허리 보호대입니다. 요 안에 점점점,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 이, 또 안에는 토르마라는 자세도 들어있어요. 그게 또 열을 발생을 시켜줍니다. 여기는 착용을 하실 때 맨살에다 차시면 화상을 있습니다. 이거 꼭 하더라도 면티 하나 위에다 입고서 착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자. 착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죠. 면접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한번 가볍게 나와 있어요. 나왔었어요. 근데 저희는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어떻게 나왔냐. 짠! 날개가 하나가 더 붙어서 나왔습니다. 왜? 더 짱짱하게, 더 오래오래 이렇게 뒤에를 또 힘있게 받쳐줄 수 있게끔, 허리를 쭉 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장시간 운전하시는 분들, 장시간 앉아서 운전, 이렇게 사무일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반일 하시는 분들, 또 바닷일 하시는 분들께 꼭 필요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허리만 있는 게 아니라 요 앞에도, 요 앞부분에도, 요 앞부분에도 자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도 딱딱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 그날 오시면 배 아프시잖아요. 네, 거기, 거기도 이렇게 연료수업 또 완화를 시켜주기 때문에 생활도 완화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어깨, 어깨가 결리시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무대 착용. 그렇죠. 50견 있으신 분들, 이렇게 착용하고 계시는 분들. 네. 그 어렵지 않아요. 네, 이렇게 어깨 있는 부분에 이렇게 쫙.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또 혹시나 두통이 있으신 분들, 주무실 때 베개에다가 딱 놓고, 수건 하나 딱 깔고 주무시면, 또 머리 두통도, 또 신기하게도, 예, 사라지는 또 마법 매직, 허리 매직 보호대입니다. 이것도 얼마요? 단돈 만원. 예, 그리고 또 저희 신제품 나왔어요. 우리 품바, 대학 품바협회에서 만든 오리지널 또 코리안 제품. 금나노 극세산 항균 칫솔입니다. 우리 보통 우리 칫솔 뭐에 세균이 득세득실하다고 40mm 이상 쓰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항균 뭡니다. 이게 노랗게 돼 있죠. 이게 금나무로 코팅이 돼 있고 세균이 번식하지 말라고 항균 칫솔 뭐로 나왔습니다. 이종목 미세모예요. 그래서 구석구석 이빨 잘 닦아줍니다. 그리고 칫솔 제거, 그리고 니코틴 제거도 완벽하게 또 되는 저희 우리 금나무 항균 칫솔 총 여기는 8개가, 한 가게 4개가 들어있습니다. 거기로 또 추가로 혀 클리너가 들어가 있어요. 다른 분들은 혀 클리너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8자루에 만원에 판매를 해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한 가게 딱 혀 클리너가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8자루, 그리고 혀 클리너 2개. 그래서 얼마요? 단도 만원입니다. 혀를 잘 닦아주셔야 또 입냄새도 없어집니다. 이빨만 잘 닦는다고 입냄새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혀를 또 중심적으로 또 닦아주셔야 입냄새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좀 얘기 드리면서 저 한 바퀴 돌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하신 물건 있으시면 하나씩 구매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는 우리 최민 품방에 오셔서 또 품바다운 품바 강설이 공연으로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돈 만원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저희 이거 여러분들께 원가인 원가 아닌 가격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저희가 오히려 팔면은 손해예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써보시고 좋으시면 홍보를 해달라고 저희가 선전을 하는 겁니다. 올려드릴까? 네, 산삼 패드. 네, 고맙습니다. 이거 엄마가 한 살로 한 2년 쓸 거예요. 네, 정말 오래 써요. 이거는 유통기한이 길어가지고. 아니 필요 없어요. 네. 뭐 드릴까요 아버지? 네? 아 1000원짜리요 아버지. 네 잔돈 드릴게. 뭐 드릴까요? 아 제가 돈을 잔돈 드릴게. 뭐 드릴까 아버지? 뭐 드릴까요? 돈을 줬으니까 뭐 드릴까? 아 칫솔 네, 고마워요. 네. 그래서 뒤에 예, 여러분들 돈 빼고 기다리세요. 아 됐는데? 네 맞죠? 또 그러니까 아버지 이거 뭐예요? 이거야? 아 여기서 사셨어? 나 혹시나 저쪽 동네에서 사갖고 여기서 구경하고 계신 줄 알았네? 네, 할아버지 가요. 내가 뭘 드릴까요? 칫솔. 정말 이 칫솔은요, 이번 건강에도 좋고, 치아 건강에도 좋은 칫솔이에요. 네, 뭐 드릴까요? 아, 네, 진짜. 아우, 이렇게 팁도 주시고. 비누! 우리 핵전비누 있어요. 아, 새로
있어. 세수비누. 우리 세계 2만 원짜리 있어요. 엄청 좋은 거. 얼굴에 노폐물 딱 제거해주면 피부에. 이거 뭐 다른 부모님 살자는. 이게 이게 아 이거 2만 원 주고 사는데 또 사는 거예요? 아까는 빨래비누 사고 이번에는 미용비누로 2만 원. 칫솔 두 개도 고마워요. 야, 오라버니 물이 더 많이 사가 저 큰데 아, 하나 더 줘 줘. 감사합니다. 어떻게 우리 4만 원 대사 어디 후바에 똥구멍에 콩나물 해결 해주셔야 되는데 그죠? 예 감사합니다. 예. 만 원만 드리면 되죠? 아 네네 아 그래요. 아 내 편이었 했는데 내 편이었는데 설령수 폭만이 편으로 바뀌었다고요? 아이고 이거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선생님이 나 많이 살리셨네. 아 그렇죠. 돌아오는 거야.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천국에 난 못 봤어요.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근데 또 필요하신 건 없죠? 왜 없죠? 이전에 전화는 안 나가는 것도 괜찮아요. 사주시면 또 감사하고 안 사주셔도 안 가주셔도 감사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저기 체면 분관이 뭐 팔지 말고 구경만 하세요. 알았죠? 우리 노래 저요. 우리 이종옥 가수님의 노래가 있어요. 수놓은 바람소리의 주인공. 우리 이종옥 가수님의 우리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혼자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 좀 더 하라고요? 체인 품반이, 아, 그래요. 더 하라고 하는데, 이제 레파토리가 끝났는데, 어떡하지? 우선 우리하고, 이 노래가 좀 생소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우리라는 단어가 참, 저는 좋은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내 옆에 누군가 있음에 나한테 힘이 되고 버팀목이 되고 내가 힘들 때 위로해 줄 수 있는 우리 서로 간에 이렇게 힘이 될 수 있는 우리 그 노래 제가 꼭 올려가도록 합니다. 이동욱 가수님의 꼭 올라가 볼게요. 경례 우리 만나요.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또 우리 불가님들 사랑 많이 주시고 응원 주시고 박수 쳐주시고 항상 들어주시고 이렇게 공연도 있고 하나씩 챙겨주시고 또 우리 사람들 또 우리 관객 여러분들 항상 고맙고 사랑합니다. 앞으로 또 커져 주시겠다는 약속 드립니다. 괜찮아 그만하지 너무 아쉬워
이런 공연장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던 행운이 계시다. 늘 평생 웃음드리는 콧바깥들이나 되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맙고 생각합니다. 항상 건강하셔요. 네. 네.